네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서천의 자랑 언니 곰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아 이번 장마 아주 대단했었죠? 여러분들 피해 없이 이번 장마 잘 보내셨는지요? 언니 곰도 지난 며칠간 특히 밤에 이렇게 막 쏟아지는 막 비에 진짜 밤잠도 설치고 이 고추들 때문에 걱정이 진짜 많았습니다. 근데 이제 비가 잠깐 이렇게 그친 사이에 나와서 봤는데 역시나 오빠 곰이 참 농사를 잘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언니 곰네 이렇게 고추는 이번 장마에도 까딱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요즘 벌써들 홍고추들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. 홍고추가 요즘에 이제 얼마나 가격이 하는지 또 언니 곰네 이 빨간 고추는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. 언니 곰네 지금 고추는 지금 언니 곰 이 손이랑 비교해서 요 정도 크기입니다. 엄청나게 크죠? 네. 크기도 엄청 크고 두껍기도 아주 두꺼워요. 요쪽에 홍고추를 한번 따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이뻐요. 한번 따서 반을 한번 갈라봐. 어느 정도 두꺼운가? 즙 나오는 거 보소. 와, 여러분들 파란 고추는 아주 두껍죠? 살이 아주 통통합니다. 언니 곰 닮았어요. 이제 막 붉어지기 시작했는데요. 더 이상 장마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은 한 보름 정도 이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은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한 보름 정도로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이 홍고추들을 많이 지금 준비하시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언니 곰이 시장에는 안 나가봤지만 농산물 유통정보 사이트에서 오늘 가격을 보니까 이거 100g에 1645원에 나왔네요. 네,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죠? 정확한 시세는 지금이 7월달이니까 8월 말쯤에 이 고추 시세는 나올 것 같습니다. 언니 곰이 지금 비가 잠깐 그치자마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언제쯤 언니 곰 내 이 고추가 수확이 가능할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농산물 유통정보에 나온 가격과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언니 곰 내 고추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이렇게 여유있게 마음을 두고 기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더 이상 이제 비가 장마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언니곰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